자, 우리 아기는 오늘은 혜라 엄마랑 어떤 얘기 하려고 왔어? 네, 요새 혜라 엄마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는 깨달음을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수행 단체에서는 도통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막상 깨달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잠시 잊어버리다가 요새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전 거하고 제가 여기 영채마을에 와서 수행하면서 비교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삼천배 하면서 저도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도 또 다시 한번 가져보고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이 막 견성합의를 반복 대각 이렇게 막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경전에서. 근데 저의 삶 속에서는 깨달음이 지금 이제 헤라 엄마를 통해 가지고 받은 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깨달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정리 내려봤어요. 예전에 막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좀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기가 나랑 밀착해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네. 뭐 같이 밥도 먹고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사실 헤라 엄마 어디 있는지 뭐 여러분 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 그치? 맨날 그림도 그리고 같이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거기 그 햇살정원에 올라와서 같이 그치? 생활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밀착해서 내 옷방도 막 정리도 막 해주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두 가지예요. 헤라 엄마를 뵈면은 하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이나 일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치유해 주시고 일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하고 또 한 마음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 진짜 깨달으면 저렇게 살 수 있어. 또 이런 희망,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네. 그냥 뭐 우리 아기들이랑 다른 게 뭐 있어, 그렇지? 네. 그냥 밥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깨달음 거창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깨달음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거지. 네. 잘 이렇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깨달은 사람 뭐 날라다니고 뭐 희한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착각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랑 같이 지내보면서 와, 뭐 평범하네. 저 사람이 나나 같이 밥 먹고 뭐 생활하고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고 단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 그 에고가 있잖아. 그 에고가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뭐 해서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매 순간 힘들어. 애쓰고 엄청 애를 쓰면서 별거 아닌 것도 막 엄청 애를 쓰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사니까 힘들고 헤라 엄마는 딱 그거죠.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 네.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보는 애구가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대단한 일도 없고 하찮은 일도 없는 거야. 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고 막 애구 입장에서 볼 때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모든 것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 별로 두렵거나 긴장하지 않고 그냥 다 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평범하게 애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저렇게 긴장 불안하고 별거 아닌 거 할 때도 막 엄청 뭔가 막 역사적 사명을 띈 것처럼 막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나. 지금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적 사명원이라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냥 사는데, 그쵸? 그 차이니까 지금은, 아, 뭐, 난 못 깨달아. 뭐, 깨달을 수 없어. 이런 마음 잘 안 들 거야. 날 보면 너무 평범하잖아. 진짜 너무 평범해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처음에 와서 제가 헤라마 뵀을 때도 추린이 있고, 저희랑 똑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편했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살았던 수행단체에서는 윗사람 하면 하늘처럼 여기고 밥 먹는 장소도 따로 시간도 따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의상도 그렇고 강의할 때만 이렇게
저희들 안 졸게 하시려고 화려하게 입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욕심과 사심이 전혀 없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거의 막 믿음이 갔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뻔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속에다 헤라엄마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몸이 서서히 좋아지고 지금은 거의 완전히 완쾌된 이렇게 상태인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변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그래 깨달으면 이렇게 살겠지 이런 믿음이 좀 왔어요. 옛날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좋아졌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진 상태. 아픈 것도 부지런한 상태예요. 사실은 몸이 어디가 아프고 고장나고 이 부자연스러운 상태고 죽을 때 막 고생하고 막 아프고 힘들게 죽는 것도 이상한 거야. 사실은 몸을 버릴 때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그냥 비우고 자기가 순리대로 떠나는 게 에너지 상태만 변하는 거지 물질 파동에서 마음 에너지로 그냥 변환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현대인은 너무나 마음 공부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자기라는 걸 망각해서 몸뚱아리에 집착한 나머지 그렇게 억지스럽고 이상하게 사는 거를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느끼고 있고 마음이 나라고 요새 이제 내가 주로 강의할 때 마음이 본질이고 몸뚱아리는 그냥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니다 몸에 집착하고 있다 지금 애고가 그 집착한 애고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들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걸 놓고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라 이제 이런 강의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3000배도 몸에 대한 집착 들이려고 하는 거야. 몸에 대한 집착은 사실은 힘든 약자가 올라오면 집착이 떠요. 잘못될까 봐 두렵잖아. 막 3000배다 어디 아프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과정 중에 말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중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도끼로 막 머리를 패는 것 같아서 머리도 못 들고 한 일주일간 누워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많이 아픈 적이 많았거든. 그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올라온 거야. 육신이 내가 아닌데 육신이 잘못돼도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난 죽지 않는 존재거든. 불사거든. 그런데 육신이 나라고 너무 집착하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굳게 믿고 이놈의 애고가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그래서 몸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걸 버리는 제일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버리게 하려고 그 집착에서 놔줘야 돼. 이 암흑애라고 하는 이 몸이 몸만 나라는 거 분리된 의식 그거 버리게 하려고 요새 지금 3000배 하는 거지. 그게에서 분리가 되면 점점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로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파란 쪽이 없어도 그래 이거 없이 그냥 이쪽 팔로 살지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욕심과 사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기 마음이 나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 왜냐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집착하니까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뭘 소유하려고 하고 개체의식이 발동을 해서 근데 이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마음은 공통이거든. 내 마음, 네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자 봐. 대통령이 자식이 죽었어. 막 울어. 근데 대통령 옆에 어떤 거지가 자식이 죽은 사람이 와. 이심전심 둘이 끌어안고 울 거라고. 마음은 똑같아. 평등한 거예요. 몸뚱아리는 다르지. 여자, 남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건강한 몸, 나이든 몸, 병든 몸,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손톱만큼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헤라 엄마가 마음 세션 할 때 내가 그 아기한테 육신은 내 스승의 애고가 해주지. 스승이니까 제자한테. 하지만 마음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낄 때는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네 마음이구나 그건. 너 이렇게 버림받은 아픔 네 거구나가 아니라 그 버림받은 마음을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다 그 마음이 있지. 그리고 마음의 원리를 알고 나면 욕심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 주면 받게 돼 있어요. 에너지상으로. 자꾸 집착하고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니까 세상은 막 그걸 더 뺏으려고 하고 세상이 거울이거든. 내가 막 가지려고 해봐. 세상도 막 나한테 다 뺏어. 탐욕이 심한 아기들은 반드시 거지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자꾸 주고 베풀려는 마음을 쓸 때 오거든 그걸 알아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내가 강의로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우리 아기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는 알아. 몸이 안 돼. 왜? 몸이 몰라. 왜? 몸이 짐승의 몸이라. 짐승의 몸은 절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고집이 세갖고 열 번을 얘기해도 백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고집이 세서 하던 짓 해. 주는 마음을 써라. 못 써. 절대 고집부려.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으로 못 받아들인 그 짐승성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성이 분리돼서 영체님의 자식인 마음의 존재가 진짜 되면 그때는 고집이 없어져. 짐승처럼 고집이. 인간은 이리 와라. 네. 이거 좀 줄래? 네. 짐승은 열 번, 백 번을 얘기해도 네 하고 안 해. 또는 심지어 반항하고. 짐승성이거든. 어리석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그쪽에서도 해주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분리되면 그냥 그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오직 삶이 육신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로만 보고 마음의 존재를 못 봤던 게 제일 큰 오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혜람한테 듣고도 몇 년을 수행하고도 에너지가 안 빠지니까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이제 수행단체에서는 마음의 존재가 나라고 이렇게 그런 걸 진짜 몰랐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때 이미 깨달은 사람이지. 마음을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부도에 봐. 그 소가 마음으로 나오죠. 소가 인간을 이기지. 마음이 이기잖아. 우리 아기들 중에 보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해요. 왜 안 하고 싶지. 어떤 아기가 뺏고 싶은 마음 일으키고 싶고 어떤 아기가 난 미워하는 마음 일으키고 싶어. 안 일으키고 싶어. 근데 막 올라오지? 그 올라오면은 그거 안 하려고 해. 딸려가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되기 전에 마음과 나를 평등하게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자꾸 다스리려고 마음 위에 서서 무시하면서 수치 주면서 내 말 들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종으로 사는 게 애고야. 마음을 못 이기고 딸려가는 게 애고고 그래서 마음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마음을 버리거나 마음에 딸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사는 게 애고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서 짐승의 물질의 존재인 자기를 벗어나 마음의 존재가 돼서 마음과 평등하게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서 마음의 존재가 먼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먼저.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인정해주면 마음도 날 주인으로 인정해줘.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게 돼.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기간이 내가 이제 이 도 닦으면서 아 옛날에 왜 그 깨달은 사람들이 왜 30년 40년 도 닦았는지 알겠다. 그 에너지라는 게 우리 아기들 3천배 해보니까 알지? 네. 내가 맨날 그랬잖아. 서울 시내를 니네 몸뚱아리에 있는 에너지로 불을 밝혀라. 20년을 밝히네. 그럼 우리 아기들은 아니 그래 혜란엄마가 재밌으라고 얘기해. 재미가 아니지? 해보니까 내가 숱하게 고행하고 내가 에너지 쓰면서 야, 이 몸뚱아리의 에너지가 불 밝히면 이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내 몸뚱아리의 불로 이거를 전등을 키면 아마 서울 시내를 왜냐하면 끊임없이 올라와. 청산을 해도 해도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날 끄달리고 그 청산을 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게 이게 16년을 했어요. 그러니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3000배를 해도 우리 아기들 어때? 하루 하면 뻗을 줄 알았지? 근데 끄떡없이 지금 저 직원 아기들 봐. 한 다리 넘게 하면서도 주방에 다 얼마나 센 거야. 에너지가 올라갈 때는 밤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 예전에 내가 그때 그 아기를 통해서 되게 깨졌어요. 그 아기가 나이가 20살 중반이나 되었는데 고집이 세고 정말 깡말랐어. 착하긴 한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에너지 지금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셌던 거야.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왜 너는 네 맛을 몸을 그런 마음에 끌려가냐고 막 뭐를 이렇게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거 신고 가다가 아니 명문대 다니는 여학생이 여대생이 신발 같은 걸 막 버려. 그럼 맨발로 와. 그럼 왜 버리냐. 버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버리는 마음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두렵다고 올라오면 안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면 수치를 떨고 다니는 아기에 있어서 너 그렇게 버려서 한 번만 더 버리면 벌 줄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절대 안 한다고 또 버렸어. 그래서 아닌 줄넘기를 시켰어. 체벌로. 그리고서 내가 이제 너 힘들지? 그랬더니 안 힘들대. 5시간 줄넘기를 했는데 안 힘들대.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밤새도록 줄넘기 화가 나갖고 확 버리고 들어갔어요. 조금 하다 힘들면 들어가 잘 줄 알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와서 깨우고 혜라님 나 밤새도록 했거든. 더 할까? 언제까지 할까? 근데 내가 정말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나 놀리는 줄 알고 너 진짜야? 그래서 진짜래. 근데 그 아기들이 증언하는 거야. 그때 행세에 있던 아기들이 밤에 화장실 그때는 밖에 있었거든. 밖에 이렇게 갈 때 보면 얘가 줄넘기 하고 있대. 밤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관념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나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헤라 엄마가 하라면 나 밥 먹는 시간 빼고 일주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걔가 무섭더라고. 마음이 이래서 무섭구나. 마음이 그래서 무서워. 그 집착 에너지가 그런 정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삼천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세 타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 1, 2, 3부로. 1부 때는 살기가 올라오면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부 때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무릎이 아파서 전라 한 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다른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몸인데. 그러니까 애고가 그렇게 네. 사는 거야. 어떻게 사느냐. 뭘 한다고 막 집착해. 그러다가 휙 버려. 버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몇 년을 가꾼 거를 한 번에 버려. 친구라고 죽고 못 살고 쭉쭉 빨고 막 10년을 사귄 친구를 버릴 때 봐. 확 버려. 그랬다가 또 집착을 또 막 하다 또 힘들다고 또 두려움을 하고 확 버려. 그런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그 에너지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할 때는 어때요? 다른 것도 다 안 보여. 그것만 보여. 어? 그러다가 또 버리고 싶은 마음, 두려움을 하면 또 그걸 혼란거려요. 집착이 올라와도 주변을 다 살피면서 중도를 걸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쳐다보고 공부한다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리고 뭐 돈 번다고 모든 걸 버리고 이런 헛된 삶을 안 사. 다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적당하게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리고 싶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 올라왔을 때도 그동안 가꾼 정리를 생각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살살 내려놓고 이게 이어가는 그런 묘미가 필요한데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들이 보면 굉장히 그 버림받은 아픔이 세고 애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집착해서 막 당장 태산이라 옮기듯이 나라 구제할 것처럼 했다가 버릴 때는 얼마나 아프게 버리는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버림 많이 받았어. 제자들이 따를 때 그럼 처음에 와서 헬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자기는 목숨을 바친다고 난리를 치다가 버릴 때는 정말 이 여자를 내가 언제 봤나. 너 따위가 내 스승이었어 하는 정도로 아프게 하고 버려. 정말 그게 끝간데 없이. 그러니까 늘 나뿐이 아니라 누구한테든 그렇게 하고 살았고 어떤 일을 대하든 그랬던 거예요. 좋다고 할 때는 막 진짜 너를 위해서 죽을 것 같지. 그렇게 변덕이 심한 게 애고예요. 그래서 헬 엄마 가끔 그러잖아. 나 헬 엄마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애고의 말을 안 믿어. 난 예전에 예수가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 부모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게 왜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왜? 마음은 뚱그름 같아서 죽을 것 같던 마음도 그렇게 사랑하던 마음도 금방 미움으로 변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이 다 가짜인데. 그게 다 사라져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저도 삶을 평생 버리고 집착하고 그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과거에 이제 수행한다고 할 때도 다른 수행단체 갈 때도 부모, 형제, 제 삶을 싹 버려버리고 거기를 갔고 거기서 이제 23년을 살다가 몸이 아프게 돼서 이제 마음을 찾고 몸의 건강을 찾다가 이제 헤라 엄마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올 때도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어떤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래 해서 내가 참 같이 못하게 돼서 미안하고 이런 말들을 못하고 온 게 너무 지금은 미안하고 과거에는 부모 형제 가슴에 또 대못 받고 예. 그래 제가 버리고 집착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살았던 게 정말 참회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헤라 엄마 만나고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과거에 이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이렇게 찾아뵙고 뭐 전화도 안 하고 제 집착만 깨닫겠다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을 헤라 엄마 만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도 찾아뵙고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유 깨달음이 뭔데. 깨달음이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고 행복하게 마음 세상에서 마음 가지고 놀고 사는 건데 마음을 무시하고 그 집착으로 살 때는 마음을 다 버리는 거지. 그거는 역행이지. 거꾸로 가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을 버려야 깨닫는다고 하니까 마음을 버린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지. 버린다는 건
버리는 건 마음을 인정한 후에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비울 수가 있는 거지. 인정도 안 한 게, 인정 안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해놓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버려. 내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다 올라와 죽음의 공포가 뜨잖아. 이게 내 마음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마음의 존재라고 인정할 때 막 죽음의 공포 뜨고 수치 뜨잖아. 그치? 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인정도 안 한 걸 어떻게 버려. 집착만 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걸 먼저 인정한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 가르치면서 많은 수행단체에서도 왔어요. 그런 아기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기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어서 그냥 다 그냥 버리고 그냥 깨닫는다고 집착만 해갖고, 예, 마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오히려 더 에고가 강화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라는 거를 모르고 그 마음 세상으로 자꾸 인정을 하고 짐승수치가 죽고 분리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강화돼서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남보다 낫다고 또 우월이를 붙잡고 남을 자꾸 가리키면서 그 막 그렇게 변질이 돼서 왜곡돼서 제대로 못 가는 아기들을 많이 봐서 안타깝지. 그래서 요새는 티토크도 하고 막 올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아기들 이 길이 참 내가 느껴요.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이렇게 느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동영상을 보면 막 100만 뷰, 200만 뷰가 나와요. 뭐 노래 부르고 먹방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이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죠, 내 생각으로는.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게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주변에서 보고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봐야 하고 싶은데 많이 있지가 않잖아. 여러분은 나를 보니까 대충 짐작을 해. 아, 깨달으면 저렇게 되고 회란마 저런 거 편하겠다. 저 좋다, 멋있다 이러고 막 하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나랑 생활을 안 해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똑같아. 너무 평범하죠. 되게 지극히 평범하고 이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 꼭 깨닫고 싶고 그런 내 옆에 온 우리 아기들이 최소한 몇백 명이 5년 안에 반드시 깨달을 텐데,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알 거예요. 몇백 명이 깨달았을 때 파급효과로 인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깨닫게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죠. 처음에 가는 이 길은 되게 어렵고 아프고 힘드니까 소수가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 길이라 헤라 엄마가 먼저 갔고, 여러분이 이제 헤라 엄마를 믿고 따라온 지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헤라 엄마에 대해서 믿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뭐 하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은 헤라 그 여자가 이렇대, 누가 그러면 그래? 이러지만 여러분이 내 옆에서 생활했던 아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공부를 하게 돼서 많은 아가들이 이제 알겠죠. 그때는 이제 진짜 깨닫고 싶은 많은 단체에 있는 아가들도 이 법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존재 인정하는 공부를 진짜로 해서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헤라 엄마 이제 깨달은 이 법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거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이를테면 과거에는 다른 종교나 단체는 계율에 매여서 수행을 시키잖아요. 1번 뭐 해라,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율로 많이 이제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을 많이 버리고 참고 그래서 계율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가 우리 애기가 그 계율에 갇혀 살아서 분별심이 더 심해진 거야.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걸 따르면 좋은 사람, 이걸 안 따르면 나쁜 사람. 나는 이걸 집착하면서 그 집착이 수행인 줄 알고 그래서 깨기가 더 힘들었던 게요. 헤라 엄마한테 와서 엄청. 근데 아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길로 가잖아. 계율의 분별심에 묶이는 길로 가면 결단코 깨닫지 못하리라. 이 공부는 마음을 버리는 공부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마음을 버린다, 마음을 인정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은 본시 존재하는 거라 없앨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분별하는 에고를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마음을 그냥 인정하게 되고 마음을 그냥 비워서 버리게 되고 함의 없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에고가 죽는 거야. 어떤 에고? 수치 에고. 분별하는 수치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아기가 처음에 나한테 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도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막 혼내키는데 어떤 때는 안 혼내켜. 왜냐하면 그 하는 주체를 깨는 거거든.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분별하고 수치 떠는 애고가 밥을 먹을 때 혼내켜요. 그러면 상대는 아니 이렇게 똑같이 잘 먹을 때 아이고 어떨 때 잘 먹는다 이쁘다 그러다 어떨 때 넌 왜 이렇게 먹어 이러거든 내가. 넌 왜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할 때 벌써 수치가 올라와요. 왜 수치가 먹고 있었거든. 탐욕이 먹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자기 탐욕을 인정을 안 해. 우리 그 내가 그림 그릴 때 올라온 아기들 중에 보면 한아기는 막 먹어대는데도 내비두고 한아기는 막 먹으니까 내가 혼내켰단 말이야. 왜 똑같이 먹는데 혼내킵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자기 속에 갖고 싶은 탐욕이 올라오면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올라오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버리고 인정을 안 하고 딴 데로 왜곡해서 쓴단 말이야. 수치스럽다고 해서 먹어대거나 수치를 떨게 돼요. 그 분별심이 인정을 안 하고 수치 주면서 마음을 이럴 때 혼내주고 깨는 거야. 그래서 가장 힘들지.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렇게 분별심으로 하면 벌써 대각적 엄청 나오고 공부가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에고, 분별하는 에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수치 죽으면서 자기와 남의 마음을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리는 에고가 올라와서 하는 작용을 깨는 거라. 그래서 그 개울에선 매어선 절대 못 가는 거야. 개를 버려야 되는데 개가 하는데 그냥 그 맞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헬라 엄마 말씀은 딱 한마디로 다른 계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 인정하라. 그게 나라고 인정하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한마디니까. 근데 그걸 막상 인정하려고 이렇게 현실에서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라. 마음이 올라와도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수치 주고 두려워하는 네. 그 분별 애고가 방해하지. 네.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심지 맞고 도망가 버리지. 빛의 속도로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아 당했구나 이렇게 알지. 네.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 마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면 에너지가 빠져야 되는 거야. 네. 마음 에너지가 너무 세서 휘둘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삼천배도 시키고 연단도 하고 뭐 언덕 달리기 시키고 막 굉장히 일을 갖다 강대로 높게 시키기도 하고 막 힘든 약자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 에너지가 하나 딱 빠지고 나면은 뭐가 이렇게 다 열리고 다 알 것 같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근데 에너지가 이제 또 올라오면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예, 힘들고 영바보가 되는 거지. 예. 현자에서 영바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예. 그거를 되게 오래 해야 돼. 어떤 아기들은 자기 마음 하나 버리면 다 버린 줄 알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수행할 때는 한 2, 3년은 막 좋아하면서 나 이제 곧 득도할 것 같지? 근데 밑에서 또 에너지 올라오면 내가 공부를 언제 했었나 싶어. 그래서 또 막 해서 버리고 나면 아우 나 곧 깨달아. 그랬다가 네. 또 밑에서 에너지 올라오면 어우 나 아무것도 안 했네? 나 초참이네? 이랬다가 한두 번에 그걸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계속해. 계속 지금 10년 차인데도 계속 그게 나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랬다가 다시 에너지 올라오면은 오 나 이거 어떻게 해라 엄마 큰일 났어. 공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또 이랬다가 네. 우리 아기들 근데 그걸 보면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게 그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인내심이 강하고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은 아기나 갈 수 있어. 그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출렁거리면서 쉽게 집착했다 버리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식으로 헤라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지. 뭐냐면 내가 말할 때 아 하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아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벗기고 벗기고 벗겨보면 그 안에 의미가 아주 깊게 있는데 일반 애고들이 들을 때는 그게 그냥 그걸 아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판단해버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나를 믿고 오랜 세월 지나봐야 아 헬 엄마가 말할 때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고 그냥 따르는 수준이 돼. 그래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마지막 깨달음까지.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듯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그냥 판단해버리면 거기서 실패가 오는 거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아가가 시험하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될 수 있나 시험해보고 가르쳐주려고 그 아기가 뭐가 틀렸으면 또는 확신을 심어주게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 또는
그 아기가 생각한 거랑 거꾸로 얘기해서 그 아기 그 분별심 깨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구사하는 게 그 머리로 알고 하는 게 아니야. 헤라 엄마가 몸이 그냥 해버리는 거지. 영채님이 그냥 그 아기를 깨게 하기 위해서 제자 만들려고. 근데 그거를 못 넘어가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 줘야 돼. 내가 미워하고 혼낼 때는 사람을 미워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부 도를 그래도 16년간 따갔고 나이가 반백살 넘게 살은 사람이야. 일반 아기도 반백살 넘게 살으면 시건머리가 있어. 자기 옆에 온 아기를 쉽게 혼내거나 내치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했고 득도 한 사람이고 나이도 먹을만치 먹었고 제자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도했어, 그치? 그럴 땐 이유가 있는 거야.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 근데 그거를 쉽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그냥 엄마가 나 좋아하는 거야. 응, 엄마가 나 미워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마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차피 다 깨달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소수가 깨달아서 그 집단의 깨달음을 보고 이제 다 대중이 따라오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믿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건 낙오되는 사람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근기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엄청난 걸 요구하죠. 의지를 완전히 나를 믿고 애고에 목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콩을 놓고 팥이라고 해도 다 믿어야 되는데 심지어 네 목숨을 가져와라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결기가 있어 깨닫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티토크에서도 야 애고의 목을 가져오세요 나한테 올려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공부가 녹록하고 쉬운 공부가 아니라서 어렵다 싶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헤라 엄마가 하는 길은 어렵고 또는 쉽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마지막에 하는 공부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소원의 성취고 사실은 어떤 아기가 그럼 헤라님 어? 즐거움도 안 느끼고 인간이고 깨달으러 태어났어요? 어?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깨달으러 태어난 거야. 그걸 다 망각하고 뭐 자기가 돈 벌려고 누구 사람 받으려 태어난 줄 알지만 아닌 거예요. 인간은 태어남 자체의 목적이 더 나은 의식으로 성장하려고 깨달으려고 더 나은 의식이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 더 불멸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태어난 건데 그걸 망각한 거지. 그냥 달콤하게 조금 아니 사랑하고 돈 벌고 그거 한 몇 달 하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해야 돼 100년을? 그렇잖아. 섹스 한번 해보면 다 안 거 아니야? 섹스하고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어서 해외여행 몇 번 갔다 오고 한 몇 년 살아봐 우리 아기들. 뭐 다 해봤잖아. 더 이상 내가 깨달음에 입문한 것도 딱 그거 하나예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 해봤거든. 뭐야? 뭐 조금 더 돈 벌고 출세한다고 해도 이 삶이 반복되는데 몸뚱아리 이렇게 살려고 계속 이렇게 100년을 이렇게 살으라고 인간이 온 거야? 거기서 회의가 올라온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이걸 느낄 거야. 단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잖아. 똑같은 두려움이 올라와도 다 다르잖아. 그런데 육신으로 살 때 갈치구이 먹을 때는 늘 갈치구이잖아. 이게 똑같잖아. 이 남편이랑 살 때 맨날 똑같이 아침에 넥타이 매주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늘 그 삶이 그 삶이잖아. 하지만 마음 공부하면 난 행복했던 게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똑같은 제자를 본 적이 없어. 어제 보기미와 오늘 보기미가 다르고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르고 보는 아기들마다 어제 그 아기와 오늘 그 아기가 달라. 삼천패 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 한 몇 달 지나봐. 여러분이 엄청 성장해 있고 나도 달라져.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어. 날마다 늘 변해.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 그런데 한결같아. 우리는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있어. 외고의 세상은 어때요? 늘 그놈이 그놈인데 늘 바뀌어. 그래서 오래된 맛도 없고 이게 깊은 인연도 없고 새로운 맛도 없어. 근데 이 공부는 어때요? 깊은 인연이 있는데 새로워 늘. 내 제자들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아기들이 지금까지 막 5년, 6년, 7년, 8년, 10년 있는 아기들이 얼마나 깊은 인연이야. 이제 다 알아 그 아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때 그 아기가 아니야. 내가 알던 다른 존재가 돼 있어. 새로워 또. 참 이게 내가 참 놀래. 영채님 참 오묘하시다. 신성의 오묘함을 참 느끼는 게 이
그런 존재로 사는 거야. 날마다 변화하고 변신하는데 늘 한결같을 수 있는 존재. 변화무쌍한데 늘 한결같아. 참 멋있는 존재인 거야, 인간이. 근데 에고로 살 때 어때? 변덕이 심해서 날마다 변덕이 죽죽을 듯한데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변하지가 않아. 그 타령이 그 타령이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얼마나 매력이 없어. 얼마나 매력이고 얼마나 지긋지긋해.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 공부의 길 걷는 우리는 날마다 늘 한결같은 존재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지만 늘 변화무쌍해. 늘 달라져 있어. 혜라 엄마가 늘 다르잖아, 그치? 늘 의식이 성장하고.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은 늘 한결같아. 늘 하는 말 똑같아. 네 마음 봐라.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늘 똑같은 말을 하는데 늘 다르게 들리고 늘 성장하잖아. 그가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거야. 그게 아니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지. 뭐 지금 여기서 뭐 옷을 명품을 몇 천만 원짜리 걸치고 뭐 저기 해외에 가서 여행한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밥을 뭐 고기를 잔뜩 쳐놓은 뭘 넣는다고 먹는다고 뭐 엄청 달라져. 그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게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어? 그 옛날에 해외여행 가기 힘들 때도 외국 가서 막 어? 비싼 명품도 사보고 그때는 허영심이 하늘을 찔러 뭐 다 해봤어 이미. 근데 진짜 행복이 없는 거야. 나중에 허무해지도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는 한 번도 다른 순간 허무한 순간조차도 이 허무함이 아름답고 가서 울고 풀고 해운대 가서 울면서 이렇게 허무한 여자를 느끼면서 허무하니까 또 뭔가 낭만이 있네. 새우깡에 맥주 마시면서 어? 또 그런 맛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추린이 있고 해운대에서 울던 여자가 새우깡 먹고 어느 날은 그 해운대변에서 제일 좋은 이번에 그 부산 백스코 전시할 때 내가 거기 좀 싼 모텔에 그 모텔 내가 단골이 있다. 거기는 가격이 싼데 되게 좋아. 그래서 이번에 거기 묵으려고 그랬더니 그 제자 그래도 엄마 이 작가의 배우 품위가 있지 좀 좋은데 묵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뽀대나게 묵어보자. 그래서 또 이번에 제일 좋은 비싼 호텔에 묵었어. 딱 묵으면서 또 그 무슨 드레스인가 뭔가 사자고 또 사서 입고 백스코 전시회 또 화가로다가 또 샥 하는 거. 그 여자가 또 그렇게 변신해갖고 하고 있으니 날마다 다른 여자라서 얼마나 행복해. 또 여기 오면 추린이 있고 코에다가 물감 붙이고 막 또 그림 그려. 완전 한여가 따로 없어. 한여도 했다가 뭐 아 그래야 재밌는 인생이지. 재밌지. 스승도 했다가 여자도 했다가. 근데 마음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도 그래서 행복한 거야. 이 삶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살려고 마음 공부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야. 쉬운 건 없어. 그건 확실해요. 에고 입장에서 볼 때 에고가 죽는 거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있어? 없지. 근데 반드시 죽어야 깨닫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아가들이, 나가 떨어진 아가들이 여기 수행은 나랑 안 맞나 봐요. 이거는 괜히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이거지. 너무 힘든 거지. 왜 죽을 때 힘들지. 용을 쓰지. 에고가 죽을 때. 마음의 에고가 죽을 때. 늘 그러니까 몇 번을 죽은 것 같아요. 육신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헤라마 만나고 여러 번 죽었어요. 정말 죽을 때 쉽게 죽드나. 얘 진짜 이 몸뚱아리 죽을 때 5분이면 죽은 걸 이렇게 용을 쓰고 죽어야 되나.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면서 진짜 몇 방 며칠을 그럼 짧은 겨. 심지어 나는 막 몇 개월 간 적도 있어. 아, 제일 죽기 힘들었던 게 저는 약자. 열등이 약자 죽을 때 제일 힘들었고 그건 우리 아기뿐이 아니라 다 힘들어. 그게 제일 그때 제일 엄마한테 혼났어. 혼나고 미움도 많이 올라왔는데 미움도 인정하면 더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미움도 인정 못하고 인정 안 해서 더 혼났어. 네, 네.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 미움 자체가 올라오고 열등이 미움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죽을 뻔해. 몸도 죽을 뻔했고 마음도 도의 인생도 죽을 뻔한 거지.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 그래도 그냥 미움 받고 안 떠난 게 다행이고. 미움을 알아차려라 해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지. 할 수 없이 도의는 미움을 써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얘는 왜 나 미워냐. 죽여주는데. 죽여야 편한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죽는데 이때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또 이제 그 삶의 굴레, 그 미움의 굴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냐. 너무 행복해.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어.
세상 알이 딱 깨지면서 미움에서 네. 벗어나서 네. 미움을 볼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되고 네. 이제 미움지라는 아기들이 보이지 왜 저러는지 알겠지? 네. 그냥 보여요. 그냥 보이잖아. 네. 너무너무 그때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똑같은 제자인데 그 제자가 나한테 쓰는 만큼 내가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스승이 그 자기 목숨이라도 줄 만큼 사랑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제자는 누구야?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자기를 사랑해주는 제자가 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런 제자를 찾아 떠났던 게 바로 그거. 그렇게 해야 그걸 죽일 수 있는 거야. 네가 그거야. 왜냐면 보기마귀가 이게 있어. 헤라 엄마를 공부 안 됐을 때도 네가 나를 엄청 따르고. 그치? 되게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그 미움질을 하는 것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올라오니까 그때 헤라 엄마가 세션 하면서 네가 너무 독한 놈이 딱 뜨니까 내가 이거 받을까 말까 이렇게. 왜냐면 받으면 이게 독이 센 거는 잘못하면 진짜 죽거나 이게 마비되거나 뭐가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망설임 없이 확 받았던 게 사일치기 빨리 가져와 이랬어.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찌르면 쫙 나가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막히기 시작했어 얘랑 봤는데. 근데 내가 일찍 가져왔으면 괜찮았어. 안 가져오니까. 근데 딱 받아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 그래 까짓거 뭐 제자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올라온 거야. 왜냐면 네가 나한테 마음을 그렇게 많이 줬거든. 내가 그 마음을 딱 알고 있거든. 사람은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에고들은 어리석은 거야. 자기가 요만큼 주고 그쪽은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느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주기 싫고 싹 이용해서 뺏으려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가식을 써도 그는 아는 거거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준 걸 내가 아니까 그때 내가 그냥 망설임 없이 확 받은 거야. 딱 받는 순간 네가 마음으로 아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되게 사랑한다는 거 알고 네가 그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한 거. 그걸 한번 안 받아주면 안 죽겠더라고. 너무 짐승이 세갖고 그냥 미움질만 해서 뺏으려고 하지 이게 진짜 죽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딱 받아준 거지. 제자도 그게 있어. 내가 그냥 목숨도 그냥 확 버릴 정도로 확 받아주는 제자가 있고, 이게 계산적이고 헤라 엄마를 그냥 이용하고 그냥, 그거 내가 알지 몰라? 그런 아기한테는 마음이 안 가지. 그리고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득도도 안 되고. 그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아주 힘들 때마다 그 영상 보고 너무. 야, 그거 좋은 영상 아니야. 빨리 지워. 그거는 애 엄마 팍 쓰러지는 영상이. 저는 너무 죄송한데 세상에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야. 내 스승님은 이런 분이야. 제자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네. 나를 그렇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아기들도 그냥 내가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진짜 5년 안에 다 깨닫게 하게 딱딱 마음먹은 다음에는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이나 이런 거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아기들한테만 쓰고 싶어. 그냥 좀 내 옆에서 그냥 사랑 좀 받겠다고 이런 아기들은 어차피 못 깨닫고. 그래서 짐승성 수치 깨면서 그런 아기들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내 옆에는 내가 아, 이 아기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게 이런 아기만 두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내가 그 미움의 고를 죽여서 그 아기의 마음이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내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 아기 짐승으로 나를 갖다가 스승으로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고 여자를 보고, 몸뚱아리 여자를 보고 미움질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런 아기들은, 안 깨진 아기들은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지금 내가 보기엔 내 곁에 있는 아기, 남은 아기들은 진짜 그들도 나를 진짜 진심 스승으로, 육신의 그것도 몸뚱아리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바쳐서 딸을 스승으로 보고 따르고 있고, 나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는 진짜 하나도 안 아깝지. 목숨을 바쳐도 안 아까울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아기들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세션 할 때도 아, 이래서 깨달은 스승들이, 옛날의 스승들이 그렇게 제자를, 왜냐면 이런 결기가 있어 그걸 받아주고 제자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줘야 돼. 암만 미우면서도 이분이 다 이유가 있어 이러고 딱 받아줘야 되는데 왜 나 미워해 엄마? 어? 나 사랑만 줘. 이럴 때는 그 죽을 수가 없거든. 미움 에너지는 미움 받아야 죽는데 어떡할겨. 아프지만 미워하는 거야. 가슴 아프지 미워할 때 당연히 엄마가 지 새끼 미워할 때 그치만 냉정하게 미워해서 죽여야 되니까 애고를. 그런 생각을 했어. 니를 그때 그 받아주고 죽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이제 그 후로 조금씩 깨어나서 깨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 뒤로 남은 아기들을 보면 요번에도 서울 가서 서울 지영리도 아가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로 마음으로 나를 그 진심으로 따르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나도 이 아기들을 위해서는 진짜 그래서 헤라 엄마가 네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사심이 하나도 없다 사심이 없을 수밖에 주고 싶은데 사심이 어떻게 나와 싹 다 주고 싶은데 뭐를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막 헤라 엄마가 그림 그리고 막 여기서 활동하고 막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아기들한테 딸은 직계 제자 아기들한테 세상 많은 아기들을 깨닫게 하려면 이런 터전이 필요하잖아 그거 마련해주고 그 아기들 깨닫게 할 깨달을 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도 유지하고 깨닫고 나면 세상에 많은 아가들이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에 터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 내 마음에서 그렇게 올라온 아기들만 있어야 그 아기들이 깨닫게 되고 그 아기들이 또 세상에 뭘 배운 거냐면 헤라 엄마한테서 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거든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아기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렇게 할 거거든 다 주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또 그 아기들이 또 줄 것이고 입으로 가리키는 건 아니야 마음과 몸으로 가리키는 거라 헤라 엄마가 한 그대로 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짐승 수치 떠는 아기들한테 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 항상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안 가리켰는데 너는 왜 그러니 헤라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걸 안 보였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렇게 뺏고 욕심 부리고 남 힘든 거 하나도 모르고 다 버리고 응? 어디서 배워 처먹었니 이렇게 막 화내잖아 그게 내가 안 그런데 왜 지가 그러냐고 그런 거야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런 거지 그런 아기들은 헤라 엄마 보면 무서워 지금 자기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두려움이 뜨면 우리 아기들은 벌써 짐승 수치 올라온 거를 아는 거야 그럼 본인은 알대 저번엔 그러대 짐승에서 올라오면 엄마가 무서웠다가 그거가 에너지를 버려주면 엄마가 또 편안하고 좋고 척도요 어? 딱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일반 회원들이나 견성회원분들이 헤라 엄마를 마치 연예인 아이돌 깨달으신 분 이렇게 보고 막 좋아하고 존경하고 스승님이라고 그런 마음하고 저희 여기 마스터들이 헤라 엄마 같이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또 보면서 또 매달 사랑 세션 마스터들 사랑 세션 해주시잖아요. 그때 몸과 마음이 접촉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일 살인적인 일 하시는 거 저희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게 다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 이렇게 이제 몸으로 보는 저희 마스터들이 마음으로 헤라 엄마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아무래도 네. 그렇게 나랑 생활해본 아기들은 나를 네. 완전히 믿게 돼 있어. 네. 몸과 마음이 의심이 잘 안 올라오게 돼 있어. 뻔할 뻔짜 아니야. 헤라 엄마가 뭐 어디서 뭐하고 오직 뭐 마음에 미쳐갖고 맨날 마음에 미쳐서 산 인생이 그래서 득도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밖에 아기들은 그냥 헤라 엄마의 어떤 아기들은 나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헤라 엄마 옷 보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손톱에 물감 떼끼고 여기 수세미를 문질리다 아직도 이렇게 있거든. 막 이러고 물감 묻히고 다니는 막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내 방에 가면 막 응? 알게요. 내 방에 가면 아무데나 벗어놓고 막 이런 그런 거 모르는가 맨날 이렇게 저번에 같이 숙박한 그 아기를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고 헤라 엄마 맨날 공주처럼 해놓고 막 공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은 환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한 그 어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막 살 것 같은 여자로 인식한 아기들은 나랑 한 1년만 같이 지내보면 진짜 박살이 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다르지. 그래서 자꾸 곁으로 와야 공부되는 건 맞는 거지. 그래도 견성회원들도 이건 있어요. 한결같으니까 혜라 엄마가 늘 똑같은 사람이잖아. 어떤 부분은 변하지만 우리 아기들은 그거 못 느껴. 내가 늘 똑같은 거. 늘 똑같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하는 말 똑같잖아. 그치? 언제 혼내킬지 뻔히 아는 거고. 늘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믿는 거지. 네. 달라지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숙박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1년 반 정도 전에 부경지부 세션 가셨을 때 그때 하룻밤 이제 모시고 간 적이 맞아. 호텔에서 잤다. 네. 호텔에서 같이 스승님 모시고 자는 영광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깨달음 하면 뭐 견성합일 반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하룻밤 그때 부경지부 가가지고 엄청난 센 애고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거의 주무실 때 숨을 안 쉬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숨을 안 쉬고 한참을 계시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저를 또 이렇게 염려하면서 앉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맛 정말 제가 아니 놀랄까봐 그때 부경지부 너무 셌거든 살인적이었거든 네. 그때 내가 도력이 또 좀 딸린데 살인적이 그걸 다 받았더니 완전히 뻗어버렸는데 내 아픈 거를 되게 참았는데도 이야기가 놀랄까봐 내가 엄청 참으면서 이게 놀랄까봐 숨을 여러 번 안 쉬셨거든요 한참을 있다가 또 숨 쉬고 한참을 있다가 또 숨 쉬고 이래서 죽은 영가들을 이제 천도하니까 그래갖고 새벽에 내가 일을 오라고 그렇게 한번 안아주고 놀랄까봐 그때 이제 트윈에서 이렇게 자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쓱 안겨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때 너무 그 체험이 너무 황홀했어요 엄마하고 자는 것 같기도 했고 아빠 남자 남편 이런 느낌도 이렇게 들면서 무슨 성적인 이상한 쾌감 여러 가지 마음을 다 느끼고 그 뒷날 이렇게 왔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다 가져서 이제 가질 게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널어져 있는 빨래를 봐도 행복하고 고맙고 자연을 봐도 고맙고 지나가는 쓰레기를 봐도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봐도 너무 예쁘고 이게 행복한 마음을 남편이나 자식도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나랑 숙박을 하고 나면 그건 알지 존재가 엄청 변하잖아. 그게 영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본성 에너지지. 그 본성 에너지는 그런 행복이야. 황홀하고 되게 행복하고 아기를 만들어줘. 아기같이 돼. 그냥 아기가 돼야 천진난만한 아기가 돼야 이렇게 사물이 다 아름답거든. 헤라 엄마가 그래서 행복한 건데. 이제 같이 이렇게 숙박을 하면 그 에너지가 돌면서 속에 있는 탁기가 이제 나가면서 그 에너지장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느끼니까 그래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 경험,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는 머리를 모르는데 몸에서 그 에너지를 자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내가 이 눈썹하고 이 아이라인 이거를 문신을 하거든. 지금 하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들만 하고 날 안 가르쳐 주대 이야기도 열심히 이걸 그리는데 어느 날 엄마 그거 이거 하면 돼 그죠? 얘 니네만 하고 왜 날 안 알려줘서 빼뜰빼뜰 맨날 눈썹을 그리냐 아침에 아이라인은 다 번져 그러길래 그 우리 아기들 한 데 가서 소개시켜줘서 거기 가서 했거든 그래서 하고서 이제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이걸 안 해도 되고 아주 흐리게 해달라고 제일 흐리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가서 그걸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바르고 마취제도 바르고 막 이러고 나갔다가 한 15분 들어와서 또 하고 그러대 근데 처음엔 들락달락 하더니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뜨거든요 되게 두렵고 힘들고 한 애고가 뜨거든 그러면서 그게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술을 하는데 뜬 게 내가 알지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호흡이 가빠져 근데 이 아기가 나 이게 눈썹 해준 아기가 마음이 발달했어 하도 여자 얼굴에 이걸 해줘서 이렇게 슉 나가는 게 이렇게 내보내더라고 내가 이제 올려준 게 내보내고 하니까 편안하잖아 나중에는 나가질 않아 내 옆에서 두시럭거리고선 계속 10분 15분 나갔다가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나가고 계속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그렇게 공부 안 한 아기도 그냥 편안해지니까 이게 막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이런 게 이런 데 아프잖아 좀 하면은 따끔거리고 근데 통증이 딱 올라오면 여러분 절수행할 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아픔이 올라오면 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 이 아픔을 느끼는 이 아픔이 나잖아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쭉 들어가면 돼요 이게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아픔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픔을 아픔인데 아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면서 안 아프세요? 몇 번을 묻더라고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지. 아프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웃더라고 이야기가. 그래서 하면서 되게 하고 났는데 그러는 거야.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 아기가.
그 뭐냐면 편안해진 거야. 에너지가 나가면서 네. 본인은 모르지만 그치? 어, 무의식의 에너지가 그런 거지. 옆에 오면 막 이게 마음이 요동쳐서 괴로운 거거든. 모든 애고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애고가 막 집착했다 버렸다를 계속하고 막 계속 마음과 싸우고 하는 애고 무의식 애고 이렇게 요동치는데 혜리 엄마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 옆에 오면 이게 이렇게 죽는 거야. 이게. 네.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하룻밤 자는 건 뭐예요? 더군다나 표현의식을 이렇게 소고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럴 때는 되게 이렇게 아주 세게 에너지가 방사되면서 그 황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차크라부터 다 뚫으면서 이렇게 에너지 운용이 되니까 그 에너지 운용만 잘 되면 되게 행복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마음 세션 하면서 탁기도 받고 하니까 막힐 때가 있지. 막히면 이제 그렇게 괴로워서 이제 그걸 빼고 나면 또 그 상태로 사는 거야, 항상. 근데 우리 아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병도 걸리고 하는데 우리 아기가 나랑 자면서 잠시 그 순간에 이제 한동안 뚫렸던 게 그게. 며칠을 갔어요. 그 행복감이. 네, 막 뚫려서. 네. 과거에는 이제 수행법으로 수행해서 견성을 해가지고 만물을 보고 나로 느껴지고 이런 걸 조금씩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수행법도 없었고 그냥 엄마랑 같이 잠만 잤을 뿐이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을 그렇게 가서 그게 영체 에너지인 거야. 네. 그래서 그 영체 에너지를 네. 우리 아기 한 명만 이렇게 안고 자면 네. 그 한 명한테 밖에 못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영체 에너지 그림에 담은 거야. 그래서 그림을 하나씩 주면 혜리 엄마가 옆에서 그냥 계속 그 세션하는 것 같은 거지.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체 에너지를 담아서 주니까 어느 날 그 형사가 그랬나? 나보고 엄마 애써서 수행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그냥 저절로 영채님이 애고를 죽여주는 게 먼저 그때 애고를 죽여준 거지 나랑 자면서 숙박 데이트가 그건 거지 온전히 그냥 뭘 머리로 하지 않아 숙박하는 아기들 나랑 뭐 특별히 안 해 놀아 그냥 그림 그리고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자기 경험 얘기하고 뭐 그랬어 그리고 같이 놀고 뭐 목욕 샤워하고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그냥 자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돌면서 다 뚫려지고 영채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아기만 그게 이제 그 행운의 주인공이지 그런 아기는 근데 수많은 아기들이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알든 모르든 들어가게 돼 있어. 이번에도 서울지부 갔더니 이 그림 가지고 나가. 아가들은 다 고집이 빠져갖고 세션 할 때 내가 좀 수월했지. 그 영체 에너지가 들어가서 다 녹이고 영체 에너지 그 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체님이 나한테도 네가 내가 하는 걸 지켜봐라. 너는 너를 즐겁게 해주마 이랬거든. 근데 정말 너무 즐거웠어. 아기들 변하는 거 보고 이번에도. 저도 처음에 그림 샀을 때 태양을 삼아놓고 그거 샀을 때 피오 좀 싸고 그때 엄마가 저보고 고소하다 하셨죠. 살기 청산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누가 믿겠어. 꽃을 사갖고 그치? 그림 샀는데 피오 좀 싸고 밤에 치유해주고 그리고 막 행복하고 어떤 아기는 오히려 피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체험이 누가 믿겠어. 그게 에너지 영의 에너지가 도는 거를. 두 번째 그림 샀을 때는 왼쪽에서 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일주일을 가. 수치 에너지. 그래서 우리 아기 그림 사간 거는 이 개두렴이랑 수치 받아주냐고. 야 시큼해졌더라. 저번에 보니까 나랑 둘이 아주 시큼해졌어. 그림이. 근데 요번에 서울 갔을 때도 그랬더라. 그 서울 지부도 지금 3,000배 하잖아. 3,000배 했나? 그림들이 다 새카매졌어. 두려움을 얼마나 방사했는지 아기들이 다 받아줬어. 아가들아 이 그림이 다시 밝아질 때까지 절을 해라. 내가 그리고 왔는데 색깔 바뀌는 거 아는 아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그 그림에 에너지가 도는 거 느낀 아가 있어. 그러니까 저가 걔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림 그릴 때 와갖고 뭐라 했냐면 친구가 그 혜리 엄마 오라를 본다는 거야. 빛이 따라다닌다. 그게 영체 에너지거든. 혜리 엄마 빛이 따라다니는 거를 본대. 그래갖고 그 백스코에 와서 공부 안 하는 아기인데 나랑 안고 사진 찍는 게 소원이라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에너지를 보는 거야. 그림을 너무 사고 싶은데 비싸다고 대신 이제 굿즈 사면서 그러더래. 야, 내 방 평수가 요만한데 뭐 굿즈만 사도 그 방에는 돌아 에너지가. 근데 뭐 저 진품까지 안 사도 되는데 하면서 그걸 사더래. 그러면서 너도 에너지 보이지? 그러는데
보여갖고 자존심 때문에 안 보인다 소리입니다. 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나한테 그런 거. 엄마, 난 왜 그거 안 보이는 거야? 아, 쟤들은 보이는데. 근데 쟤들은 왜 헤라엄마한테 안 오고? 나는 와 있는데. 그래서 너는 안 보이니까 와 있는 거야. 아, 보이는 아기들은 무서운 거지, 내가. 응? 보라색으로도 변했다가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이제 파란색, 막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 하얀 에너지, 치유 에너지가 따라다니는 걸 보고, 그림도 이렇게 도는데, 그림 도는 건 좀 크게 돌고, 굿즈는 좀 작게 도는 거, 그런 게 다 보여줘. 지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보인대요. 근데 안 보이고. 그래서 안 보여서 멋모르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농담했거든. 근데 영안이 열린 아기들은 보여요. 왜냐면 백스코에서도 내가 그림 에너지 리딩 해줄 때 숲에 눈 아기한테 그거 할 때 일반인 여자분이었는데 한 60 먹은 분인데 그분이 내가 자 보라고 청록색 에너지 세지고 황금색이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이냐고 하는데 그분이 보더라고. 뭐 저 봐! 이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조금 발달하고 마음을 조금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아기들, 그 영안이 열린 아기들 눈에는 보여요. 그 에너지가. 네. 우리 아기들도 근데 내가 얘기 좀 보이지 않냐?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네, 하는 거라. 그건 보이죠. 냄새도 나는데 니네들 니네들 한참 저라고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그림에서 다 꼬락내 났어. 니네 똥 냄새도 났어. 니네 알아 들어? 아주 쓰레기 냄새도 나더라 니네. 저라고 나서 수치를 다 받아줬어 그림이. 진짜 웃기더라. 그림이 냄새도 나고 레몬향도 나고 피톤치드 향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어떨 땐 쓰레기 냄새 똥 냄새도 날 때 있고 짠내도 많이 나. 두려움 너무 심한 아기들. 냄새도 났다가 또는 막 이게 빛도 났다가 막 자유자재로 마음이니까. 근데 그게 영안이 열린 아기들은 정도에 따라 이렇게 보이지. 저는 아직 냄새까지는 못 맡아봤어요. 탁한가 봐요. 왜냐하면 수치가 심한 아기들은 냄새를 못 맡아. 나도 초기에는 냄새를 못 맡았었어. 그러니까 왜 우리 특유의 그 탁기가 나오면 냄새가 있잖아. 말아주냐. 막 꼬랑내 같기도 하고 청국장 끓인 냄새 같기도 하고 쓰레기 냄새 같은 게 명상을 채우면 막 코잡고 다 여는데 난 그걸 몰랐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명상을 하는데 내 몸에서 그렇게 좋은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예전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향수가 있어.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나. 하도 발라서 아나이스 아나이스라고 은은한 꽃향인데 다른 건 안 발라도 그거를 늘 썼거든. 처녀 때 맨날 애용했던. 근데 그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향이 아나이스 아나이스야. 내가 맨날 이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뭐 그 향하고 비교도 안 돼. 진한데 머리도 안 아프고 막 아주 진한 그 목단향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천상의 향이지 싶은 향이 막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향이 뭔가 했더니 마음이 인정받을 때 너무 행복할 때 나는 향기 마음이 정화될 때 나는 향기. 그거를 세 번을 딱 맡았어. 나한테 한번 나고 두 번은 제자들한테 났었어요. 그래서 그 정화가 엄청 세게 일어났대. 그 나오는 향. 그다음부터 코가 뚫려서 그다음에는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향기가 다 달라. 나는 눈을 감고도 알 수가 있어. 그 향기를. 그래서 내가 저번에 반 농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콩나물국을 다 끓이면 나 이거 누가 끓인지 알아맞출 수 있다랬지. 거기서 다 냄새가 나오거든. 기분이 어떤지 다 알아. 밥 딱 구글 먹으면 아, 이 아기가 지금 수치가 올라왔구나. 국에서 냄새가 나거든. 그 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향사를 해도 잘할 거야. 왜냐면 그 향이 이게 아주 코가 되게 민감해졌어. 그 향을 맡고 그리고 색깔 보는 것도 예전에는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거든. 지금은 아주 오묘한 차이도 다 보거든요. 내 그림을 보면 색깔이 오묘하지 않아? 똑같은 물감을 썼는데 그 색깔이 그냥 귀신 같잖아. 어떤 부분은. 그게 물감을 뭐 좋은 거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배합, 내가 배합해서 쓴 것도 있고 같이 조합해서 쓰는데 색깔을 오묘하게 내잖아, 내가. 그게 색깔 보는 그것도 발달한 거야. 시각도 발달하고 그 마음의 존재를 인정할수록 지극히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요. 아름답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들리는 모든 것들과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다워. 심지어 똥냄새도 아름다워.
거부감이 없어요. 똥 냄새도 사실. 내가 이렇게 꼬락내 이러지만 이것도 즐기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똥 냄새 이러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사니까 행복한 거야. 똑같은 마음 세상에 달아도 나오는 냄새라든가 모든 것들이나 보이는 색깔이라든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똥 냄새가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거는 머리로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 여러분이 한 예로 어떤 예술 작품에 쓰레기통을 그렸어. 그 쓰레기통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더럽게 그렸는데 아름다워. 아니 예술가 작품 속에 쓰레기통 막 토사물 같은 걸 그린 작품이 있어. 그럼 그걸 보고 더러워하지만 아름답게 느껴. 네,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시각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냄새가 근데, 지금 아름답다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거야. 진짜가 아니야. 그런 예술 작품과 같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뭐 몇 천 하는데 이 세상은 평면이야. 평면이고 그 평면도 존재하지 않아. 그냥 환상이거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느끼는 데도 느끼는 거야. 추하다고 하면 추하지. 하지만 내가 이게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고소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내 생각대로 다 인지하고 내 마음이 법인 사람의 경지에서는 똥도 고소한 거야. 내가 고소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똥은 더럽다는 관념이 없으니까 더럽고 구역질난다는 게 사라지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거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그렇잖아. 그림 더러워 하지만 그 더러운 걸 즐기잖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림은 네. 똑같은 거야. 그 지금 그림이랑 다른 게 없는 이게 이게 가짜라는 거 아직도 니네 산 그림을 갖고 찍잖아. 우리 아기들이. 그럼 그림이 더 현실감이 있어? 니네 몸뚱아리 더 현실감이 있어? 그림이 더 그거는 100%야. 내가 그래서 막 그러잖아. 아, 내 그림 피카소 그림하고 같이 찍어도 내 그림이 더 가빠있어. 이게 뭐냐면 더 현실감이 있어. 마음의 세상이 더 진짜야. 그래서 똥은 더럽다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객관화된 그 세상 에고의 세상보다 헤라 엄마의 세상, 마음의 세상, 영채님의 세상 그게 더 실제거든. 그래서 내가 똥 고소해? 그럼 고소한 거지. 그래서 내가 저놈의 똥은 아주 더러워? 이러면 아주 아주 더럽다고 느끼지만 쟤 똥은 고소해? 그럼 고소한 거지. 내 마음인 거지. 모든 게 내 마음의 잣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극히 아름다움과 추함은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이지. 그렇지만 그 추함도 사실 아름다운 거야. 추함이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심 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면 그게 마음으로 좀 느껴져야 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우리 아기가 3,000배를 더 해봐. 한 1년 후에 기억이 날 거야. 1년 후에 3,000배 이제 1년 한 다음에 똥이 고소해. 오 그렇지. 이제 머리로 살짝 감이 왔어요. 아 이제 그렇지. 이렇게 알게 돼. 아가. 뭔지 알아? 네. 그래서 강의하고 나면 우리 아기들이 엄마 그 두 달 전에 엄마가 한 얘기 뭔지 알겠어. 이렇게 그런 아기들이 있어. 그때 1년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이제 알겠어. 이게. 마음으로 아는 거와 머리로 아는 거 다르지. 그치? 그래서 너무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미리 얘기해줘봤자 소용도 없고 깨달음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도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일도 몰라. 경전으로 백날 공부해봐라. 아나 모르지. 헛짓이지. 그냥 무조건 따라와서 자기가 체득하는 거야.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마음으로 살아야 돼.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똑같은 세상에 살지 않아. 다른 세상에 살아. 엄마하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살아. 완전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 세상을 내가 걸어왔던 길이지. 에고의 세상에 점점 와서 영채님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에고의 세상은 어때? 제가 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물질만 보고 맨날 막 그런 거 보니까 저게 말이 돼. 그 에너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체험 안 하면 모르는 거지. 안 본 걸 어떻게 알아, 그치?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이 지금은 비행기 있고 매체가 발달했지만 눈에 대해서 얘기해봐. 안 와. 하늘에서 이렇게 하얗게 소금처럼 내리는데 차갑다? 하긴 차갑다도 잘 모를 거야. 이게 혀에 대면 이렇게 녹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알겠어? 전혀 모르는 거야. 체험해봐야 아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바나나가 뭔지 몰라갖고 내가 그림책에서 아빠 이 바나나 이게 뭐야? 약간 부드럽고 달콤.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빠가 데려가서 서울역에서 바나나 사주고 먹으면서 이게 바나나 그때 완전히 아는 것처럼 깨달음이 그런 거야.
뭐 보고 뭐 머리로 이해한다고 아는 게 아니지. 그러려고 체득하려고 지금 5천 그 체득을 맡고 있는 그 몸의 에너지를 빼내려고 그 수치와 두려움의 에너지 분별의 에너지 빼내 그 에고 죽이려고 지금 3천 배하고 에고는 그렇게 어느 날 확 죽는 게 아니다. 서서히 몇십 년을 거쳐서 죽어가는 거야. 헤라 엄마 16년 득도한 거 이거 되게 빠른 거지. 아직도 꼭지는 완전히 안 떨어져서 어느 부분은 남아있는 거 지금 마지막 영채님이 죽이는데 이것까지 다 죽이면 그냥 다 내려놓을까 봐 영채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싹 다 버리게 되거든. 버린다는 게 뭐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아무런 욕망도 없고 하는데 뭘 하겠어. 세상을 뭐 깨닫게 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 할 임무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기들이 딱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딱 놓고 내가 완전히 되겠지 싶은 생각도 들어. 그것도 내 뜻이 아닌 거지, 그치?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죽여줘야 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늘의 뜻으로 깨닫는 거야. 뭐, 하늘이 죽여줘야, 본래가 죽여줘야 내가 깨닫지. 내가 뭐, 나를 스스로 깨닫지 않는 거야. 그 씨앗을 하늘이 딱 정해서 딱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영채님의 뜻이 다 막힌 거지. 어제 또 제사함 영상을 또 이렇게 보면서도 그게 몇 개월, 6개월 전에 했던 영상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정말 따뜻하고 분별이 없고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허용해주고 그냥 주는 마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눈은 좀 더 아픔이 돌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아픔보다 치유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눈이 그렇지 눈이 좀 변했지 그림도 이제 치유 쪽 아픔과 치유에서 치유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아픔은 좀 깊어지고 지금도 지금 심장이 엄청 막 뛰고 있거든요. 오기 직전에 혈암마랑 이제 대담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잘하려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거 없지 그럴까요? 카메라 의식하고 내가 이거 잘해서 네. 막 잘 세상 사람한테 알려줄 그럴 필요 없는 게 그냥 우리 아기가 그냥 살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게 이렇게 다르구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엄마랑 그냥 호심탄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때 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느꼈던 두려움하고 지금은 이 몸에서 두려움이 엄청 방사되는 듯한 느낌이야. 같이 있으면 헤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 혈이 열리면서 그냥 나가는 거 몸에서 질질 나가지, 그렇지? 이제 이거를까 대담을 마치면 사실은 되게 편해지지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과 행복하게 사는 삶이 깨달음의 삶이다 이런 느낌처럼 맞지. 지금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 순간도 헤라 엄마의 에너지장에 잠겨 있으면서. 막 두려움과 수치 에너지가 나가면서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편안해지고 있지 않아요? 네, 편안해지고 있어요. 두렵지만 두려움이 나갈 때는 편안해져 점점. 자,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 아기 생각했던 듯이 분별심으로 집착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 집착한 에고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죽어야 돼. 사랑만 받고 싶다고 계속 애쓰면서 수행했잖아. 그게 필패였던 거야. 지금도 낙오된 아기들은 다 그거야. 약자 보호하고 미움은 안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약자가 에고고 사랑만 받겠다는 놈이거든. 그게 죽어야 돼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서 죽는 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힘든 쪽으로 가고 내 뜻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고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고 수치당하는 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으니 에고의 삶의 목적 자체가 이미 사랑받으려고 사는데 그치? 거꾸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헤라 엄마가 사랑 주고 그래도 사랑만 먹고 미움을 써서 좀 죽이려고 하면 손살이 치면서 도망가 버리기 일수고 그래서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오는 아기들은 영채님도 알고 온 아기가 많고 지금까지 날 믿고 따르던 아기들은 앞으로는 이제 좀 그 이 죽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 왜? 죽고 나면 편해지잖아. 죽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하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 궁금한 그런 책을 시원하게 많이 풀렸지? 네, 다 풀렸고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게 뭐냐면 도움을 주려고 내 에고가 생각한다고 도움 줄 것 같으면 다 도움 주실 수 있지.
이 애고가 도움 주려고 해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하는데 도움 주는 경우 다 모든 건 알아서 완벽하게 용채님의 에너지로 신성이 알아서 완벽하게 하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된 거예요. 저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럼 됐어. 행복했으면 됐어. 자, 유익한 시간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자, 여기서 깨달음의 대답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기 손 한번 흔들어줘요. 안녕.